최지만이 연장 12회 끝내기 홈런을 쏘아 올리며 포스트 시즌 진출이 간절한 템파베이의 짜릿한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최지만은 25일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5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해 1대1로 팽팽히 맞선 연장 12회 말 선두 타자로 나서 끝내기 홈런을 했습니다. 상대 우완 불펜 투수 코리 기어린을 상대로 5구째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시즌 18호 홈런입니다. 전날 보스턴 레드삭스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대표입니다. 최지만은 이 홈런으로 시즌 타점도 62개로 늘렸습니다.